지난해 대전시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서구청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지난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김 후보에게 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건 저는 없어요. 좀 도와달라 하길래, 아니 뭐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좀 젊은 분위기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정도는 얘기했죠.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서구청장의 개입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서구청장과 정무특보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구청장은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경위가 어쨌든 우리를 익혀게 돼서 법정에 출두하게 됐고 또 국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탁선거법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을 잃게 됩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